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를 허락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무더위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위한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 4일 주일에는 오후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오후 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오후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를 인도하실 정태성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시간을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사실은 세 명의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세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구약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뭐 사실은 성경 속에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서. 이 글쎄요 이렇게 사실은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또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도 못내 아쉬운 성경 속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인물은 꼭 구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원래 제가 계획된 어떤 그런 교환에는 없는 인물인데 아, 이 인물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인물이. 몇몇 있는데 몇몇 있죠. 몇몇 있는데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신약 속에 또 인물들도 있고 그래서 한 인물을 일단 대표적으로 마무리하고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인물은 요시아입니다. 네, 요시아. 네, 우리 히스기야하고 요시아를 열왕기 시대 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요시아라는 왕. 근데 참. 그 이제 항상 우리가 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상황을 먼저 항상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 요시아 왕은 우리가 지난번에 상당히 우리가 히스기야 배웠잖아요. 우리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뭐 저도 살짝 어쩔 수 없이 그려야죠. 여기가 살짝 조금만 이렇게 있고 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살짝 뭐 이렇게. 잘 안 그려진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 소리를 예, 하울링이 좀 났어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이루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가 참 남 유다 특히 남 유다 쪽에서 사실은 가장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왕이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가 뭐 한 달 전에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 정말로 좀 북 이스라엘은 시종일관 하여간 악악악악 어쩌다 약간 살짝 선에다가 악악악악 그런 거였는데 남 유다는 왔다리 갔다리 좀 많이 하죠. 그래도 비교적 다윗의 기술 따르려고 했던 왕들이 좀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달 전에 나왔던 히스기야 왕이 참 정말 대대적인 성전 계획을 좀 하죠. 우리가 성경 인물 나눴던 사람들 중에서 요아스라는 왕도 기억하시죠? 요아스라는 왕이 쿠데타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그 여왕으로부터 정권을 다시 찾고 해가지고 했던 요아스 왕도 나름 좀 성전 개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뒤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아입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여러분들 뭐 므낫세 하면은 아주 그냥 성경 속에서 치를 떨어요. 치를 떨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어떻게 히스기야의 아들에서 히스기야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라고 제가 그때 한번 물음표를 한번 찍었잖아요. 그런데 하여간에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극악했던 왕이 극악했던 그래서 뭐 전생에 가면 심지어 뭐 이사야 선지자도
그 므낫세 때 순교당했다고 뭐 이렇게 전해질 정도로 네, 그렇게 므낫세라는. 그리고 나서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몬. 근데 그 아몬도 역시 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요시아예요. 요시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 아몬, 아몬의 아들 요시아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요시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근데 요시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마지막. 이후로는 이제 뭐 별볼일 없어요. 별장 없어요. 다 끝났어요. 요시아 이후로 이 아들 세대에서 다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요시아 왕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왕왕왕 있는데 결국 그 아들들이 결국에는 자기 아들들이에요. 요 아들들 왕 셋이 아들들이 있는데 이 밑에 아들이 다 돌아가면서 왕을 한 번씩 해요. 근데 결국에 이때 왕위에서 끝나요. 멸망을 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한 왕이자 이 요시아의 사후에 몇십 년 안 돼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는 예. 이미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끝난 상태고 예, 이제 요시아 왕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도대체 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지 이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시아는요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등극을 해가지고 근데 참 이게 희한한 게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어떻게 저렇게 선한 왕 다음에 므낫세 같은 참으로 극악했던 왕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도 신기한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므낫세하고 그 아들 그 아까 그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아몬이라는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극악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걸었어요. 이방의 우상의 길을 막 걷던 그런 왕들 밑에서 어떻게 또 요시아라는 왕이 또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도 또 신기해. 또 어떻게 저런 선한 왕에서 저렇게 악한 왕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런 악한 왕 밑에서 또 어떻게 요시아 같은 선한 왕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이것도 신학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딨는지.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했죠. 물음표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경험적으로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이해가 될 때가. 왜냐하면 제 아이들을 보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일대와 믿음의 일대와 믿음의 이대와 믿음의 삼대와 그 후손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실질적으로 제 눈앞에 펼쳐지거든요. 막 목사님, 할아버지가 목사님 막 사모님에서 막 일대 이 땅 가운데 황무지 같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개척의 길을 걸으셨던 그분의 아들들과 그분의 자손들이 다들 막 그렇게 신앙의 명문가로 이어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씩 보면은 그냥 이상한 짓 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은 상당수가 나 뭐 장로님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남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저도 자녀가 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냐 하시면 이게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게 뭐 유전적으로 자동적으로 내려간다. 이게 신앙이 자동적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믿음을 참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해서 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해서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라 해서 당연히 그 아들도 당연히 장로 믿음의 장로 믿음의 목사 그렇게 된다는 그게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요시아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마지막 열차에 남유다 멸치함의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그럼 이제 요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아유,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딱 막 요시아가 저쪽 했는데 딱 한마디 저것만 끝나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게 요시아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22장 11절 말씀. 그러던 11절 말씀, 22장 11절 말씀. 여러분들 요시아 하게 되면 놓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요시아가 성전 개혁을 해요.
이 신앙 개혁을 하는데 그러면서 무너진 막 허물어진 아 그때 히스기야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히스기야 때도 막 성전을 다시 막 이렇게 다시 한번 막 수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금 좀 보수되고 했던 이 성전이 그 아들들 므낫세하고 방금처럼 말했던 그 아들들에 의해서 므낫세가요 50몇 년을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또 온갖 잡것들이 그냥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거기다가 세우질 않나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제대로 유지 보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허물어지고 또 몇십 년, 50년, 60년 흘러가는 동안에 히스기야 때 조금 다시금 보수해놨던 그런 성전들이 허물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가 꼭 우리가 짚어야 될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 성전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고쳐주고 개보수를 하는 과정이죠. 그 개보수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책이 저기에 꽁꽁 숨겨진 거죠. 어떻게 보면 어딘가에 하다가 어딘가에 숨겨진 거예요. 그거를 개보수하다가 그걸 발견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이 왜 꽁꽁 숨겨져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처음에는 물음표가 찍혔었죠. 그런데 이해가 될 법했어요. 왜냐? 히스기야 그 다음 왕이 누구야? 아까 제가 므낫세잖아요. 그 극악했던 왕이 극악했던 그 왕 므낫세하고 아몬이라는 그 왕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이 사역자들이 핍박을 받았겠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그때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 뭐 아마 순교를 당했다는 전승이 내려올 정도였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마 씨가 말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관한 율법들 아마 다 해가지고 다 붙여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됐어요. 요시야 때 이 성전 개보수 작업하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꽁꽁꽁꽁 어디 다락방 어디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됐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개보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발견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신하들 위해서 왕에게 보고가 되겠죠. 왕이시여 이러저러해서 참 지금 개보수 작업이 잘 되고 있는 중에 어제 이런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오경이라고 봐야겠죠. 모세오경의 율법책 어떤 분들은 뭐 신명기라고도 하는데요. 모세의 율법책이 다시 모세오경이 와가지고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왕 앞에서 막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모세오경 읽으면서 그래서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예, 찢을 수밖에 없겠죠. 찢을 수 없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 할아버지 므낫세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극악했던 왕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을 행했는지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보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게 살이 떨리겠어요. 와 하나님 말씀 이런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왔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다스렸고 이렇게 했던 이 우리나라에 지금 내가 왕인데 우리나라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나름 그래도 신앙 뭔가를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신앙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직면해 보니까 살이 떨리고 이게 뼈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해왔던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저주받을 짓이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아주 더럽히고 막 하는 온갖 잡신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거기에 자리를 딱 잡고 딱 덩그러니 잡고 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가 무서웠겠어요. 그 율법책을 받아 읽자마자 그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봤을 때는 이건 같아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신앙의 개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에 대해서 개혁운동을 하는데 이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이 현재 보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존되지 않았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전승되어 오고 이렇게 보관 귀하게 보관되어 왔던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전달이 안 된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므낫세라든지 그 악한 왕들이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훼손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과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린 이 나라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는 얼마나 살떨리겠습니까? 하는 짓 모든 것들이 작태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천벌받을 짓만 하고 있는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같이 다짐을 먹게 되죠. 23장 3절 말씀 한번 들으실래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그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의 갱신을 놓고 개혁을 놓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해요.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에서 어떻게 하느냐 막 온갖 정말 우상에 대한 지금 쩌들이 있을까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방의 우상 이방의 어떤 우상들이 막 곳곳에 그냥 설치돼 있고 산당에서 그냥 이런 이방에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보시기에 잔인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성적이고 자극적인 온갖 것들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이 팔레스타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한 땅에 온 것들로 지금 모이게 된 상태거든요. 요시아서 이 마지막 그 열왕기하 22장 23장 24장을 읽으면 요시아가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걸 다 깨부시고 박살내고 가루를 내고 그 자리를 아주 그냥 변석관 만들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있던 그런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 다 잡아서 다 진멸하고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해요. 그리고 다시금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는 최고봉은 유월절이거든요.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냈던 어마어마한 절기 그 유월절을 다시금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책을 보니까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러 나왔거든.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때 잠깐 부활됐었어요. 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 때 약간 부활했는데 다시금 또 엉망이 됐겠죠. 그 아들 므낫세하고 암몬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금 요시아가 부활절을 다시 이제 유월절을 다시금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시아가 행했던 것들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23장 25절 말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할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했던 마음을 뜻을 모든 걸 다했던 왕이 요시아 왕이에요. 대단해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참 되게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왕인데 히스기야 우리 증조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보다도 이 증손이었던 요시아가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 앞에 요시아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왕은 없었다 할 정도로 아주 최고의 극찬을 받은 요시아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신앙의 각성을 주시잖아요. 각성을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요 지금 저 요 밑에 있는 이 그림. 요 밑에 있는 이 아들들 때에 의해서 결국에는 유대가 멸망을 하거든요. 유대가 멸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렇게 이전에도 없었고요. 이후에도 없을 것이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신앙의 개혁을 했던 요시아 왕 그 아들 때에 이 유다가 멸망을 해요. 말씀 하나 볼게요. 열왕기 하 예레미야서를 먼저 열왕기를 먼저 볼게요.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26절 한번 봐 보실래요? 아, 이거 한번 봐 볼게요. 그러나 보세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나로 시작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신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해서 진노를 품으셨고 내리실 것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막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요시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모습을 보면서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막 자신의 모습을 경건케 하고 이 민족을 자기의 다스린 나라를 다시 각성케 하잖아요. 각성케 하셔가지고 충분히 그 진노를 거둬들일 뻔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할 거래요. 왜냐? 므낫세가 어떻게 보면 요시아의 할아버지죠.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워낙 아주 극악하게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진노가 그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오늘 저 물음표를요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오늘 좀 물음표가 되게 많네요.
물음표를 여기다가 제가 하나 적어놓을게요. 예. 여기서도 또 물음표가 또 하나가 나와요. 어떤 왜냐 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 8절 말씀 예레미야 7장 8절이에요. 읽어볼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아니 이거였어요.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서 내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세요. 돌이키시겠다고. 그 민족이 아까 그 말씀 띄워주실래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선다면 돌이킨다면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킨다겠어요. 이거는 꼭 여기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언제였죠? 지지난주였나요? 요나 이야기했던가요? 요나 있었을 때 어땠어요? 니느웨 가서 선파하겠잖아요. 선파를 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을 계획하셨어요. 12만 5천. 12만 5천이라 하나님은 좌우 분별도 못하는 이게 똥인지 대인지 분별도 못하는 이 백성들이 12만 5천 원인데 진노를 내리시러 계획하셨는데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라니까 그냥 마지못해 그냥 하루 선포한 그 선포를 가지고 그 백성과 그 왕들이 대오각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잖아요. 재앙을 돌이키셨다고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지금 대오각성하면서 돌이키고 있잖아요. 온갖 것들 다 깨부시고 이방의 그런 어떤 우상들 제사장들 다 진멸시키면서 그들을 완전히 하면서 가루로 내가지고 뿌려버리고 막 하면서 다시금 성전을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좀 달라요. 이 백성이 이렇게 개혁이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 말씀처럼 뜻을 돌이키지 아니할까라는 고민이 좀 생겨봅니다. 그것도 요시아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 때문에? 할아버지래요. 할아버지의.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요 역대하 내용을 보면 이거 열왕기잖아요. 이거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역대상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를 해요. 므낫세가 그거 하겠던 므낫세 왕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 혼나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구나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거 뭐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진노를 돌이키신다겠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지 않을 거다.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지 않을 거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배교했다 해가지고 그 아들까지 다 죽이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더 말이 안 돼요. 할아버지 때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역대하를 보게 되면 이 므낫세도 마지막 때는 노년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뭐지? 아, 결론은요 이거예요. 왕들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대오각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들을 성전과 신앙을 개혁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 백성들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요.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했는데 이 왕이 막 뭔가를 깨부시고 진멸하고 이방의 것들을 다 쫓아내고 박살내고 그러니까 그 권위 앞에서 권력 앞에서는 이 백성들이 그때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백성들 그 안에 그 백성들 그 개개인의 삶과 그 개개인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똑바로 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주실래요? 예레미야가요 이때 이 시대 때 같이 사역했던 선포했던 사역자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백성 자체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왕들이 지금 왔다 갔다 했고요. 또 그 전에 있던 므낫세 50몇 년 동안 또 그 아들 또 이 아몬에 이어서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들 삶 속에 이들의 생활 속에 대통령은 바뀌었어. 대통령은 바뀌어가지고 뭐 기조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의 아이들의 이들 백성들의 이 기본적인 베이스에는요 우상을 향한 계속 동경이 있는 거예요. 그들 향한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은 바뀌었어요. 정권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기존 것들 다 부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하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보면 알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바뀝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 생각도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예.
고질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뭐라고 놨어요? 내가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용서하리라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비유하실 정도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각성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참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요시아한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 대해서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듣고 요시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그랬잖아요. 통곡함으로 나도 네 그 회개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평안히 예.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리시긴 내리시려나 봐요. 아예 거두시는 않으시네요.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뭐 전한지라 보관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진노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거는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요시아는 뭔가 노력을 했지만 그 백성 가운데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왜 관심은 요시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민족 자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민족이 이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뼛속까지 그냥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이방을 향한 동경과 그런 어떤 자극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더럽고 추악하고 위험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그런 이방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동경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게 하는데 그래도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각성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지금 저렇게 그렇게 표현돼 있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말씀이 딱 증거가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의 마음은요. 거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핑계하는 마음이에요. 변명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건 참 은혜가 안 되죠. 그건 참 불쌍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름지고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에 반대되는 마음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같이 내 마음 가운데 다 이렇게 뭐 이 밭이 준비가 돼 있어서 뿌려졌을 때 그 뿌려진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하나님이 선포되진 말씀, 요시아가 말씀을 읽었거든요. 왕이시여 성전을 개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그 왕에게 읽히고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읽히면서 대우각성하면서 요시아가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해요. 순반응을 해요. 정말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도 니들도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저주 덩어리들이다. 이 저주를 받고 싶지 않으면 회개해야 된다면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과 순반응하는 마음을 요시아가 하나님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세요. 그래 내가 너의 모습을 봐서 요시아에게 그러니까 계획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그 타이밍을 늦추세요. 요시아 너 사후로 죽은 이후로 요시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너에게 보지 않고 너 죽은 이후로 할게. 너 때는 너는 평안히 너의 묘소에 갈 거야. 너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서요. 저는 또 어떤 묵상도 되냐면 이런 묵상도 돼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가 아니면 국가가 하나님 앞에 큰 어떤 그런 시련을 받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쏟아졌어요.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지고 뭐 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예, 롯이죠? 롯을 구해내잖아요. 롯을 구해내고 그 가족들을 구해내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뒤를 쳐다보다가 해지 못했던 그 아내는 뭐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지만 불과 뭔가 위에서 어마어마한 심판이 내려진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세요. 어떤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서 그 집단이 있고 우리나라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전쟁과 여러 가지 포화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지키실 자는 지키세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만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만 서 있으면. 물론 공동체로 보면 되게 불행하지만 불운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내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왕이었는데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요 오늘 제가 물음표를 되게 많이 이렇게 찍어요. 왜 또 다른 물음표가 또 나왔느냐 이 말씀이에요. 왕하 23장 29절 30절 말씀 때문에 이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다가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요시아를 죽였어요. 예, 다음 말씀 있나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신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뭐 요아스를 여기 이제 이게 아들 나와 이제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뭐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더라. 뭐 그런 얘기 나오겠죠. 첫 번째 말씀 들어주세요. 첫 번째 29절이었나요? 예, 29절. 자, 이게 이제 물음표가 찍히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요시아에게 뭐라 했냐면은 내가 정말로 내가 진노를 내릴 거야. 재앙 거두지는 않아. 근데 내가 너의 그 부드러운 마음과 너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쳐줄게 하면서 너 때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보지 않게 하는 심판의 연기를 또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네가 평안히 너의 조상의 묘실로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요시아에게. 그런데 지금 저게 뭔 상황인가 보면서 이게 이제 이게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아 요시아가 어떤 왕입니까? 이렇게 정말 막장으로 막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보려고 길을 쓰고 노력했던 왕 아닙니까? 온갖 우상의 잔재들을 다 청소하고 진멸시키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자고 그렇게 각성하면서 그렇게 했던 선봉에 섰던 이 요시아 왕인데 그것도 뭐 가식적인 뭔가 진심으로 그랬던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도 하셨단 말이에요. 평안히 가게 할 거다 내가 너를. 헌데 오늘 저 말씀 보니까 23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죽어요. 죽어. 어떻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기 애굽이 있어요. 여기 뭐 여기 어디가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단 말이에요. 아수르. 아수르가 있는데 저기 어디가 있냐면 저기 바벨론이 있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이 아수르가 현재 여기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던 요시아 왕이 아수르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약간 적국이에요. 적국. 왜? 그래도 한 형제 국가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형제 국가고 자신의 민족들인데 이 민족을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멸망을 시켰고 이 아수르의 그 남하하는 세력들이 유대에게도 계속 위협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사실은 미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막 더 부강한 어마어마한 또 새로운 패권국이 돼가지고 아수르를 쳐가지고 아수르를 계속 코너에 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이 뭐라 하냐? 이대로 있으면 바벨론한테 꿀꺽 먹힐 것 같으니까 애굽한테 SOS를 쳐요. 나 좀 도와줘. 야, 야, 바로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 이름이 느고였어요. 누고. 느고가 알았어. 왜냐하면 이 애굽의 입장에서도 아수르가 먹히면 바로가 이 누구죠? 베드로. 아, 베드로. 바벨론. 바벨론이 아수르를 꿀꺽하고 나면 계속 되면서 결국 자기도 꿀꺽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완충지대를 만들어내야 돼.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어떻게 되면 자기 예? 예, 유럽과의 그 관계에서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러시아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애굽에 느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수르를 지켜주려고. 딱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우리 요시아가 이걸 보면서 아니 이 자식들 아수르가 멸망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올라가가지고 아수르 도와준다고 올라가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갖고 와서 막아버려요. 너 올라가지 마. 나 아수르 너무 미워. 바벨론이 얘 쳐가지고 얘 멸망하게 내버려둬. 내버려둬. 왜 네가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간섭질이야. 가만히 놔두면 손 안 대고 코풀게 생겼는데 왜 네가 와가지고 여기서 도와주겠다 달려. 안 되겠다. 우리가 막아야겠다. 돕는 걸 막아야겠다. 그 전쟁이 바로 저 전쟁이에요. 무기토 전쟁. 근데 누고가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제 역대하에 보면요. 역대하에 보면 요시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그 말씀 있을까요? 역대하 35장 20장 21절 말씀 있나요? 네. 저런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그 모든 일 후 뭐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덴 강가 갈그미스, 갈그미스 여기 동네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갔어요. 올라감으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이런 말을 해요. 야 유다 왕,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오늘 너를 치러 가는 거 아니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러. 그러니까 여긴 바벨론에 치러 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뭐라 하냐? 뒤에 말씀 듣나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 카노라 하면서 올라가는데 나 니랑 싸우는 거 아니거든. 나 유다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아수로 돌아와가지고 도와서 바벨론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끼어들지 마. 그리고 있잖아,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했어. 내가 가는 거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가라 간 거야. 그러니까 너희 막는 거 하나님 너 거역하는 거야. 너 거스리지 마. 너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실까 걱정하면 안으로 하며 하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혹시 그 다음 말씀 있나요? 말씀 없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에서 나온 의고의 말을 듣지 아니해가지고 결국에서 죽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을 보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해요. 뭔 해석을 하느냐? 마지막에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아,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괜히 그냥 오지랖이 넓어서 괜히 개입을 해가지고 괜히 그냥 안 나가도 안 해도 될 전쟁을 해가지고 괜히 죽었네. 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말씀 잘 좀 듣지. 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애굽 누구의 말을 저는 신뢰를 못해요. 아까 말씀, 저 말씀. 나에게 명령하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래요. 여기 가서 아수르를 도와주라는 게. 근데요, 그 말이 처음에는 정말 사실일까? 정말 사실인데 요시아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하지 않아서 괜히 그냥 오지랖 넓게 여기서 그냥 개입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경거망동해서 자기 생명을 단축했구나라고 바라볼 수도 있어요. 단편적으로는. 근데 저는 애굽에 누구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왜 신뢰를 못하느냐,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 뜻을 가가지고 아수를 지켜내래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를 보세요. 결국에는 이 일이 지연전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아수르가 멸망을 해요. 제때 못 도와줘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꿇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가가지고 아수를 지켜내야죠. 하나님 뜻이라고 했던 애굽의 누구의 말을 저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그리고 또 생각도 해봐요. 감히 요시아가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놔두고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있고 예레미야와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봤겠어요? 하나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뭔가를 음성을 주지 않으셨겠어요? 왜 할 사람이 없어서 누구에게 말을 전해 듣습니까? 그리고 이래 되어진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가 가서 했던 원정전쟁이죠. 도와주는 전쟁이니까 원정전쟁을 승리를 해가지고 아수를 지켜내야죠. 실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와서 결국엔 또 두 번째 가서 또 완전히 애굽까지도 완전히 초라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 그렇게 이제 요시아를 매도할 수는 없어요. 요시아가 경거망동했다라고 하기에는 상황상 너무 약해요. 근거가 상황상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마지막에 잘하다가 마지막에 좀 뭐 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만해가지고 본인 오지지랖 넘게 이렇게 해서 경거망동 굉장히 경솔하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어 라고 해석을 하면 굉장히 무리가 된다. 그럼 어떻게 상황을 바라봐야 되느냐.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아까 그 말씀 23장 29절 말씀이었던가요? 이거 띄워주실래요?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문제 해결해야 돼요. 뭔 문제냐. 하나님께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평안히 가겠다고. 하나님 평안 가겠다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죽어요. 여기다 쓸까요? 평안히 갔다가인데 죽음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평안히 간다겠어요. 내가 너를 너의 어떤 그 겸비함을 보고 너가 평안히 너의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의 나라의 폐망을 너 눈으로 보지 않게 할 것이다. 예, 첫 번째 거는 약속 이뤘어요. 본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 때에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진노와 재앙들과 그 나라의 그런 어떤 그 이제 괴멸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돼가지고 난리를 겪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시드기야 때 마지막에 완전히 엔딩을 하게 되는데 엔딩을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요 다 죽여요. 참수당하고 그리고 자기 두 눈 뽑혀가지고 그 오라에 채워져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게 시드기야의 종말이에요.
왕이 그렇게 죽었을 지었으면 요 백성들은 얼마나 그 순환이 컸겠습니까? 그거를요 요시아는 보지 않아요. 이 무기토 전쟁 죽은 바람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약속은 지켰어요. 이 재앙들을 네 눈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럼 두 번째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 평안히 갈 것이다. 근데 무기토 전쟁에서 죽었어요. 화살 맞아서. 역대하에서 보면 화살 맞았다 그랬거든요. 어떤 장수가 빵 쐈는데 변장을 하고 딱 전쟁 나가다가 거기에서 화살을 맞고 이제 죽어요. 돌아와서 죽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요 죽음에 대한 물음표를 제가 찍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런 죽음이 요시아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요나단. 요나단도요, 하나님 앞에 되게 신실했던 사람이 아시죠? 아버지 사울이 막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막 말리잖아요. 말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혈혈 단신 자기 뭐 수행비서 딱 둘이만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내게 붙여주실 것이면 내가 쓸어버실 것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 요나단도 마지막에 때 죽죠. 사울하고 죽어요. 사울 죽을 때 요나단도 죽는단 말이에요. 두 용사가 죽었다고 막 다윗이 막 애가를 쓰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죽었거든요. 요나단도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왜 죽었지? 또 이 죽음 또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주로 설교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욥의 자식들. 욥의 자식들도 죽죠. 욥의 자식들이 왜 죽었을까요? 그때도 제가 이거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죽음이 많아요. 요시아가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고 욥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욥의 아들들은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요 저기 불똥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이렇게 내기 뭐 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거 칠게요. 하나님 저기 여전히 찬양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잖아요.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재산들 다 뺏어가잖아요. 질병을 얻게 하잖아요.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불똥튄 것 같은 느낌으로 욥의 자식들도 죽어요. 그럼 그 죽음들은 뭔 죽음이냐 생각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했던 멘트가 아마 오늘 여기 관한 결론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라는 것은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부정적인 거예요. 천수로 살아야지. 길게 89, 요즘 100세 세대니까 100은 살아야지. 100은 못하더라도 90은 돼야지. 그래야 호상이지. 그런 사람의 관심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전혀 사실은 성립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도 야 그게 뭔 상관이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이 눈물 많고 뭐 고통 많고 어려움 많고 이런 어떤 고난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영혼아 내 품 속에 옮기는 거야. 내 품으로 옮기는 거야.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부정이야? 그게 왜 저주야? 우리는 요시아가 죽은 걸 보면서 화살 맞아 죽었어요. 전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 죽으려면 다윗처럼 죽어야지. 다윗은 침대에서 죽었잖아요. 편안하게. 자기 노후의 질환으로 노병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천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천수고 요시아는 천수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요시아가 뭐 그랬으면 그것도 천수죠. 근데 하여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처럼 그냥 편안하게 늙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앓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야 그것도 웃긴 표현인데 그것도 그걸 평안이라고 복된 삶이라고 복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참 넌센스긴 한데 사실 하여간 사람들은 그래요. 전쟁 나가서 죽었다는 것은 왠지 좀 불안해. 안 좋아 느낌이. 비관적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되겠어요. 축복이래요. 죽음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요 죽음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명을 두고 바울이 내 사명을 두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안 가본 길이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곳이 과연 어떤 곳일까?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공포.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죽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본래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신앙 있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 뭔지 아세요? 불교, 힌두교. 그 사람들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걸 말해요. 윤회. 환생.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요 윤회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죽으면요 이 땅에서 좀 잘 살았으면 사람이 되는 거고
더 잘 살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득도가 됐으면은 뭐 미륵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자꾸 윤회의 업에서 벗어나는 걸 이제 그들이 최고로 말하는 예 도를 이루는 거죠. 예, 하나의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근데 이거를 내가 그 함량이 모자라면 계속 이 쳇바퀴 도는 거예요. 죽어서 다음에는 뭐 멍멍이로 태어났다가 또 죽으면 얘가 또 바퀴벌로 태어났다가 뭐 이렇게 계속 윤회 이 환생. 그러니까 이 심지어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뭘로 태어날까? 그럼 계속해서 뭘 쌓아야 돼? 공덕을 쌓아야 돼. 공덕을 쌓고 뭐 공양미를 바치고 절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 도를 쌓아야 돼. 자기 수양을 해야 돼. 그래서 득도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 인생의 또 다른 인생의 이 쳇바퀴의 사슬을 끊어야 돼. 이게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한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깎고 그 도를 깨쳐내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불안해요. 왜?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과연 내가 쌓은 이 공덕이 이렇게 딱 무게추를 달았을 때 과연 나름 무게가 좀 있는 건지 가벼워가지고 그냥 홀라당 날아가 볼 것인지 불안함도 있고 이런 신앙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불안하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뭐가 있어.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이걸로 끝인 것이. 여러분 그러면 평안하나요? 아, 더 불안할 것 같던데.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뭐 있대. 뒤에 뭐가 있대.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얼마 불안합니까?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서의 죽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계기가 되는 게 죽음이에요. 인생에서 이 땅에서의 삶의 마무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자 하나님 품에서의 첫날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거기에 대한 진지가 없고 거기에 대한 개념과 어떤 그런 정의가 없는 사람들은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저주받은 거고요. 불쌍한 거예요. 아, 천수를 못 누리고 젊은 나이에 요조를 했어? 전쟁터에서 죽었어? 아, 세상에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러냐 이렇게 천벌을 받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시아에게서의 죽음은요. 축복이었어요. 축복. 은혜였다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처럼 그 사랑하는 자식들과 사랑하는 어떤 자신의 이제 그 백성들 아닙니까? 요시아가 왕이었으니까.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평안하게 가요. 평안하게 가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이 죽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죽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첫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요시아서를 읽으면서 제일 사실은 여러분들 읽다 보면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좀 깊이 있게 묵상하신 분들은 요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어요. 요시아 부분을 읽다 보면 열왕기하 23, 24장을 읽다 보면 왜 요시아가 죽었을까? 왜 무기띠에서 하나님 그냥 이거 살려두면 요시아 살려두면 더 하나님을 더 멋지게 할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얼마나 멋지게 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9살인가 요시아가 뭐 이렇게 전쟁에서 죽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살려놔가지고 한 60살, 70살, 80살까지 살려놓으면 얼마나 한 50년 동안 다시 성전 개혁하면서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백성에 대한 이제 말 그대로 야 내가 벌장 다 봤다. 니들 아무리 이렇게 해도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왔다 히스기야 때는 조금 반짝했다가 또 그 다음 아들 때 난리 쳤다가 또 요시아 때 또 반짝했다가 또 그 아들 원, 투, 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여기 손주까지 넷째 아들 해가지고 네 번째 마지막 시드기에서 결국 멸망하는데 이 네 아들 다 볼장 없어 벌볼 일 없었어요. 이렇게 왕이 뭐 됨에 의해서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백성이 대책이 없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니들은 민족적인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 옆에 한번 혼을 좀 놔야 돼. 인생에 채찍하고 인생의 매를 조금 바다에서 결국에는 얘네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벨론 옮기시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민족 전체에게 되게 하나님께서 벼를 주셔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전 나와주세요. 오늘 유샤 이제 구약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요시아 인물을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어떤 내 삶도 그러고 내 주변의 삶도 그러고 삶 보면서 나름 신앙 안에서 관점이에요. 신앙 생활 나름대로 멋지게 하면서 한다는데 제가 오지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한 10년 전 같아요. 10년 전에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집사였죠.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성가대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 정말로 그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아이들 밥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전도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첫날 딱 저녁을 막 은혜 가운데 거기 수련회 장소에서 중고등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시켜놓고 이제 애들 밥 먹이고 이제 피곤해서 이제 같이 주무셨어요. 근데 아침에 권사님이 못 깨어나신 거예요. 그 비보를가 이제 교회에 딱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반응이 다양했어요. 저게 뭐지? 아니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 학생 은혜 받으라고 니들 은혜에 집중해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가 모든 서포트 먹고 뭐 하는 건 다 내가 할 테니까 걱정. 제가 알기로는 거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여전도 회장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두지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헌신하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 마음을 보태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막 했는데 뭐 특별하게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병 때문에 그게 악화돼서 돌아가셨다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그냥 갑자기 요절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비보를 듣고 이제 장례식장을 가는데 사람들의 생각들이 막 분분했어요. 왜 그럴까? 이런 무부표 찍히는 거예요. 왜? 요시아가 왜 죽지? 왜 죽지? 하나님 앞에 헌신은 왜 죽지? 아, 권사님 왜 돌아가셨지? 아, 나이가 많지 않으셨어요. 우리 권사님만 했어요. 다들 한 60, 갓 60이셨어요. 아직 한참 팔팔할 그런 연세셨고 기력도 왕성하셨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되게 슬픔에 빠졌고 너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좀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교회적으로 어려움이었죠. 교회적인 어려움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보게 되면은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믿음 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에 거하면서 하나님 교회 행사하면서 가끔씩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숨이 멈춰지는 경우를 세 번 봤어요. 세 번. 제가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교회 뭐 체육대회를 하다가 젊은 창창한 집사님께서 이게 갑자기 심장이 안 뛰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것도 봤고요. 또 홀리가든에서 사역할 때 저 이전에 홀리가든에 리더하셨던 어떤 집사님 계셨는데 수원성 교회 그 찬양 인도하셨던 집사님이세요. 원 집사님이시라고 나름 멋지게 찬양사하고 있었고 또 우리 홀리가든에 조인이 돼가지고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의료사로 돌아가셨어요. 의료사로 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입원해가지고 뭐 좀 간단한 수술 받으려고 했는데 못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의료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병을 상황을 주셔가지고 이분들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실 상황이 아니야. 나이도 아니고 그런 체력도 아니야. 근데 한순간 딱 부르세요. 그럼 사람들은 다 물음표를 찍어요. 왜 돌아가시는 거지?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연관된 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헌데 제가 깨닫는 거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는 그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관문이었고요. 또 가족에게는 물론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더 함께하고 싶죠. 남아있는 시간들 정말로 80세, 90세까지 100년 회로해가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부인과 남편과 함께하고 싶고 자녀손들 막 이렇게 번창해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 애석, 석별의 정은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무조건 비관적인 거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내 나이가 지금 뭐 48, 뭐 49, 뭐 그렇게 될다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지금 부름 받으면 사람들 많이 애석해 하겠죠. 아우 저 젊은 전사가 더 하나님 내버를 살려뒀으면은 이 땅까지 더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면서 귀한 일 할 텐데 아쉽다.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은 아쉬운 것도 없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요, 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뭐 해가지고 하나님께 저 하나님 저기 저 없으면 하나님 손해시죠? 이거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이건 세상 사람 얘기고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저는 우리는 우리 생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영광인 거예요.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뭐 내놓을 만한 공로가 없어요. 지분이 없어요. 우리가 내가 구원을 이룬 데 있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제가 믿음을 받아들인 거죠. 제가 주님을 받아들인 거죠. 영접한 거죠. 이런 지분에 1% 지분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떤 공로도 없어요.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주님. 우리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된 거 바울이 했나요? 오늘 다메섹 도상 이야기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변화시킨 게 바울이 변했나요?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하나님 사람 만든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끌어나가신 거지 바울 자신이 내가 헌신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각성해가지고 하나님은 안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든 제가 하나님 사람 좀 꼭 시켜주세요. 저 하나님 그 사람 꼭 될 거예요 해가지고 본인이 우겨서 그 사명을 감당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에 맞는 사명과 은혜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공로라고. 내 지분 1%도 없다고. 내가 사역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그게 부름 받은 거잖아요. 내가 자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날 부른 거고요. 구원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사역을 임해야 되고 하나님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놀고 먹는 사람 아니고 나를 택해서 그래도 이렇게 나를 이런 헌신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거에 감사할 것만 있는 거지. 아 왜 나 저 사람 냅두고 나만 시켜. 아 저기 놀고 있는 집사 많고 저기는 놀고 있는 사람 많은데 왜 나만 시켜. 이렇게 짜증내면 하나님이요 아 싫으면 냅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면류관만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사하고 받아 먹어야지. 오늘 죽음에 관해서 요시에 관한 여러 가지 물음표가 선생님 제가 물음표를 한 서너 개 찍었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자신의 신앙으로 좀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신앙,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들을 듣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운행하신 것들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모든 것에서 범사에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아버지 인정하며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많은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망설일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들 우리 연약한 삶들 붙잡아 주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습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 믿고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 인간의 참 짧은 지식과 식견과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자체가 얼마나 그 자체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붙잡아 주시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적시적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항상 정말 하나님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정말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습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주님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